여러분, 이 글로벌리제이션, 리저널리즘, 글로컬리제이션. 제가 이세 개의 단어를 해설을 하다가 마지막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뺐는데요. 이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말은 이 번역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은 세계화 이렇게 번역하고, 그다음에 글로벌리즘 지역주의, 글로컬리제이션은 독특한 이제 그 신조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은 세방화입니다. 이 글로컬리제이션을 보면은 지금 세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딱 응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이미 너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함께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각각이 다른 것, 다 같이 함께 가는데 또 따로 가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국 사회학자가 만들어냈죠. 그게 바로 글로컬리제이션입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리제이션, 리저널리즘, 글로컬리제이션 이런 개념들이 어떤 사태를 바라볼 때한 측면만 보지 말자. 그런 일종의 결의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데요. 핵심 이슈를 파악할 때 안경이 적어도 세 개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시큐리티,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보, 그리고 경제, 먹고 살아야 되죠. 이코노미가 있고, 휴먼 라이츠,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인권. 굳이 중요성을 따지면 항상 안보가 1등, 경제가 2등, 인권이 3등인데요. 진실은 이 세계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와 대결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됐고, 그러면서도 인권,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한국에서 이 안보도 경제도 싫다, 인권이 최고다라고 주장했던 일군의 세력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아요. 그들이 그 정권을 가지고서는 결국은 북한 체제를 이렇게 인정해주자, 북한의 안보 문제를 보장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권, 경제 이런 부분은 부차화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자, 김일성 3대의 권력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자, 미국이 철수해주자, 그리고 철저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도 뭐 상당 기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좌익들의 의견이 여러분 현실로 관철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적인 인권을 주장하고 안보도 안 중요하다, 뭐 경제 발전 대수냐, 이렇게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권에 대해서는 눈 감고 북한의 그 악마적인 체제에 대해서는 유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 그 북한의 악마적인 체제의 운명과 함께 끝납니다. 제가 오늘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아프리카 르완다 제노사이드 25주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그 아프리카 르완다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4년에 있었던 그 대학살 사건이죠. 르완다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서 촉발되었던 그 대학살극인데, 그때 과연 몇 명이나 죽었나라고 할 때, 대충 뭐 80만에서 120만, 130만까지도 얘기를 하고. 이 르완다의 그 제노사이드 문제가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제대로 제노사이드로 처벌을 한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2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아주 뭐그 맹주입니다. 거의 두 자리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했고요. 모든 지표에서 나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르완다 그 제노사이드가 있었던 1994년에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 정도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북한에서 수백만이 죽어나갔던 그 시점이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부터입니다. 그때 김정일이
사람들 목숨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상식량을 풀고 국제사회에 제발 살려달라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무덤을 뭐 8억 9천만 달러를 들어서 아주 거의 뭐 인도의 타지마할 수준으로 만들지만 않았다면 비상식량을 다 나눠줄 수 있었죠. 왜 르완다의 아카예스는 제노사이드로 판결을 받는데 북한에서 르완다보다 더 많이 거의 300만 정도가 죽었잖아요. 그래도 제노사이드가 안 되고 국제사회가 개입도 안 합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범죄입니다. 사실 이 제노사이드를 만들 때는 그 유태인 법률가가 만들 때는요. 그룹 킬링, 집단적으로 죽이는 것에 대한 그런 범죄인데요. 이 제노사이드라는 것이 1948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인 로마 규정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규정 제6조에서 집단 학살죄를 규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집단 학살죄,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해진 행위다. 집단 구성원의 살해, 그룹 킬링, 그리고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 그리고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 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한다거나 집단 내에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 이런 것을 제노사이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르완다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엄청난 성장이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핵을 개발했고, 마약, 전 인민이 이 마약의 희생양이 지금 되고 있고요.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쓰고 있다, 뭐, 시장이 생겼다, 이런 것은 아직도 부분적입니다.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 정말 천만 이상의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절대 빈곤 이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기아와 살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침묵하고 있고 한국의 종북 세력들이 적어도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주겠다. 북한의 안보를 지금 한국의 종북 세력들이 지금 담보해주면서 북한 인민들은 절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도 제노사이드인가?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노사이드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다섯 나라 중에서 마오쩌둥의 중국, 스탈린의 소련, 걔네들도 많이 죽였어. 그리고 북한이 굶어 죽었다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더 많이 굶어 죽었어. 인민공사 실패로 뭐 수백만 그 이상이 굶어 죽었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많이 죽은 걸로 치면은 뭐 르완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정치적인 이유다. 이런 식으로 위선적인 국제사회의 입장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지어 북한의 제노사이드는 이런 정치적인 살인도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이유겠습니까? 저는 종교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유일사상은 이미 종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그 합리적인 민족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족이나 인종보다 더 저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김일성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사이비 민족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도 중요하지 않답니다. 러시아도 중요하지 않고 소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족보다 더 저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족끼리고 이것이 민족주의입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북한 대량 아사와 북한의 집단 합살, 그리고 김일성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어겼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 모두 제노사이드의 희생양입니다.